왜냐하면 다에 들어있는 정보량을 이제 불필요하게 미리 넣어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함께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죠. 갑니다. 가에 한 것이 팔곡이 나와 있죠. 고논문에 한 것이 팔곡인데 우리 수능 특강 문학의 69쪽에 출제되어 있는,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특히 제1수, 2수, 4수, 8수라고 되어 있는 위의 네 수가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던 그거하고 지문하고 겹치죠.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두었던 학생은 충분히 지문에 대한 어떤 장악력을 가지고 이 세트를 공부를 했을 거라고,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이 작품은요, 미리 이야기하자면 수능 특강에도 물론 중요하게 그것이 다루어져 있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 뭐 강의를 통해서나 또 학교에서 또 뭐 배웠다거나 그럴 때에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되었던 것이 있었던 점을 기억할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 권어문이 나아가느냐 은거하느냐 사이에 심리적인 갈등을 겪었던 것이 문면에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게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다가 결국 한거하는 것으로 이제 자기 어떤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전체의 연시조가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작품의 중요한 특징으로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것은 수능 특강에서도 중요한 어떤 그 출제 요소로 출제가 됐고 우리 18번 문제도 결국엔 그것에 관련된 문제라서 결국 어떤 작품이든 그 작품의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라는 것은 누가 출제를 해도 반드시 문제로 등장한다.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제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 갑니다. 제1순인데요. 생평의 원 하나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그랬네요. 생평, 우리는 보통 평생 이럽니다만, 자, 평생 원하는 것이 다만 뭔가 하면 충과 효예요. 이게 자기가 어떤 추구하는 가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평에 원했다고 하죠. 이걸 내가 굉장히 중시하네. 그렇죠? 이 두 일 말면 금수이나, 그러니까 금쉬나 다르리야 이랬어요. 금수,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냐 말이야. 이 두 가지 일을 안 한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즉 충효를 모르면 금수와 같으니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짐승과 다른 인간이라면 충할 줄 알아야 하고 효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금수와 다를 것인가? 이게 이제 일종의 서리법이지, 그죠? 다르지 않다. 금수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자, 마음에 하고자 하야 십제 황황하노라 그랬네요. 이걸 이루려고 해. 그럼 사실은요, 생각해보세요. 효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도 실천이 가능해요. 근데 특히 충 그러면요. 그냥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내가 그냥 강호에 낚시질하면서 즐기면서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물론 그것도 이제 충이라고 안 할 수는 없, 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완벽하게 그 충을 실현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충과 효가 유교적인 가치관 안에서는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이제 서로 닮아 있는, 뭐 궁극적으로는 하나인 그런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나아가서 벼슬에 올라가 입신하는 것, 그죠? 그래서 임금을 가까이서 보필하면서 뭔가 자기의 그 어떤 학문의 수양의 결과를 세상에 뜻을 펼치는 것,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막 분주히 이제 애를 썼단 말이죠. 그게 이제 입신을 하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추구하는 가치, 충과 효에 대한 추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제1수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교 이렇더니, 이리저리 견주어 보는 그런 게, 헤아려 보는 게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그랬네요. 즉 무슨 얘기냐면 뒤에 이제 18번 문제도 나옵니다만 권어문이 과거를 오랫동안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응시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공명이 늦었다는 건요, 결국 이제 과거에 급제해서 이런 충효를 나아가서 실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관직에 오르는 일이 늦어버렸단 말이야. 나이만 먹었어. 부급 동남하여 하야 여공 불급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야라 이랬습니다. 결국 책을 막 짊어 싸질머 이리저리 막 동쪽으로 남쪽으로 막 분주히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도 이제 이루기가 힘들어서 두려운, 못 이룰까 봐 두려운 그런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는 거죠. 즉 이렇게 공명이 늦은 나이가 됐어 이미.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입신이 늦은 것에 대한 어떤 자책 같은 게 여기 있는 거야. 그죠? 아마 못 이룰 것 같아. 나는. 난 그냥 은거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나아가서 뜻을 펼치는 게 좀 늦은 것 같다라는 회한 같은 게 있는 거고요. 강호에 놀자 하니 성주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에 어긋나네. 혼자 기로에 서서 갈대 몰라 하노라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 기로가 갈림길이 바로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갈등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왜? 강호라는 것은요. 자연 속에 파묻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놀고자 하는 것. 그렇게 은거하면서 그냥 삶을 즐기자 하니 임금님을 버리는 게 되는 거고 그 임금님을 섬겨 나가서 섬기고자 하면 그러면 또 강호의 그 즐거운 바에 어긋난 거죠. 그러면 요렇게 통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는 것과 은거하는 것 사이에 이제 갈림길, 심리적 갈등에 이제 처해 있는 거야. 그 갈림길에 서서 갈 때 몰라 하는 거예요. 심리적 갈등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 8수. 여기까지가 이제 그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데 출하면, 나가면, 그죠? 이렇게 성주를 모시고자 하는, 나가면 치군 택민, 임금과 함께 백성을 다스리면서 백성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처하면, 이제 은거하면 말이에요. 조월 경운, 달을 낚시질하고, 낚고, 구름을 경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항상 이 강호에 은거하는 강호가도의 노래들이 보통 이런 그 지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낚시, 착 들이운데 달밤에 그럼 이제 달을 낚는 거지 뭐 그죠? 그리고 구름을 경작하고 자연 속에 파묻혀가지고 풍류를 즐기면서 그냥 은거하고 한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나가면 치군택민하고 처하면 조월경운에 명철군자 밝고 또 총명하고 이런 군자는 이런 일들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위기라 빈천거를 하오리라 그랬습니다. 부귀가 위태로워. 그러니까 가난하게 그냥 은거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한 거에 대한 지향이 드러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행장 유도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랴. 산지남 수지북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셔 회보 미방하니 오라말라 하나뇨 이랬습니다. 자, 행장 유도라는 게 각주에 있습니다만 그 나아가서 이제 쓰이면 세상에 나가서 도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나가면 세상에 나아가서는 뜻을 펼치고 또 은거하면 그 안에서 그냥 삶을 즐기고 상황에 맞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굳이 뭐 나가서 꼭 벼슬을 해야 되고 이런 걸 고집하지 않고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하는 그런 것은 그런 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황에 있으니 그런 거 이제 자기의 어떤 지향이랄까?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삶의 태도로 삼으니 그러면 버리면 구태 구하라. 그렇습니다. 버리면 구태요. 막 굳이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악착같이 어디에 그 한양으로 다시 올라가서 벼슬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안 그런다 이거죠. 산지남 수지북. 산의 남쪽, 물의 북쪽이니까 그냥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냥 깊은 산속 어디 물속 이런데 물가 이런데 병들고 늙은 나 자기가 병들고 늙었대 실제로 병들고 늙은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세상에 나가기 싫을 때 일종의 겸손도 좀 조금은 들어가 있을 테고요. 그냥 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에너지를 쓰기에는 난 그냥 뭐 그냥 너무 늙었어 병들었어 몸도 안 좋아. 그냥 난 여기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즐기면서 살래 이런 거죠. 이런 나를 누가 도대체 회보미방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나한테 당신처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강호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나와서 그죠 이리로 속세로 나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라 말라 하는요? 응? 누가 감히 나한테? 난 병들고 늙었는데. 그쵸? 나는 그냥 행장 유도한단 말이에요. 구태여 나가서 뭐 이렇게 힘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럴 생각 없다. 이런 거죠. 자, 성현 가신 길이 만고의 한 가지라 은커나 현커나 되 어찌 다르리 일되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덴들 어떠리 그랬습니다. 성현이 가신 길이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한 가지예요. 그 성현들은 여러 분이고 그 성현들이 각자 걸은 어떤 삶의 길이라는 게 여러 가지일 텐데 결국에는 오랜 세월 동안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하나라는 거죠. 도에 이르는 길. 그렇죠? 그래서 숨어 지내거나 나가서 현 세상에 나아가죠. 세상에 나아가서 뭐 자기 능력을 펼치고 벼슬을 하거나 그러거나 어쨌나 도라는 것은 어찌 다르겠는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결국 도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는 건 나아가서 치군택민하는 삶이나 혹은 은하면서 조월경운하면서 추구하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수양이나 결국에 도에 이르는 목표는 한 가지고 올바른 삶이라는 것은 크게 그 두 길이 다르지 않다는 어떤 일종의 깨달음? 좀 더 성숙한 어떤 인식의 경지에 도달한 거지. 그래서 하나의 그 도가, 그러니까 그 도가 하나의 도라는 거야. 일도이고 다르지 않아야 하니 아무데든 어떨리. 이 아무데라는 건 뭐예요? 은하는 곳이든 현하는 곳이든 강호든 홍진 속세이든 어딘들 아무데든 어떨리. 이 얘기는 곧 속세에 나가도 괜찮고 안에 여기 산속에 있어도 괜찮으니 이건 뭐야? 궁극적으로는 난 여기 있겠다는 거죠. 그죠? 구태여 나갈 필요 없다는 거야. 결국에 성현의 삶을 참고할 때 그냥 도는 한 가지다. 나 여기에서도 충분히 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래서 결국엔 한 거 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는, 그렇죠? 그런 작품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작품 별로 어렵지 않고 더군다나 매우 중요한 작품이긴 하지만 더군다나 수능 특강에서 철저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 배웠던 그 수특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수가 두 수, 제16수와 제17수가 있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닐 거다. 왜냐하면 시적 화자의 어떤 지향이나 태도, 시적 상황 이런 게 뭔지를 잘 아니까요. 그죠? 자, 충분히 그렇게 혜택을, 연계 혜택을 본 그런 작품이었을 테고요.